그동안 선생님은 절 죽였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셨죠. 착각하지 마세요, 선생님. 전 선생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니까요. 그날 선생님이 오셔서 말려달라고 했던 제 말 기억하시죠? 결국 선생님은 오시지 않았고 전 뛰어내렸어요. 그날 선생님이 오셨다면 전 살았을까요? 그래도 넌 내 눈앞에서 뛰어내렸을 거야. 이젠 알겠다. 그래요. 전 단지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. 제가 만약 죽지 않고 선생님 곁에 남았다면 절 보는 선생님의 눈에는 항상 소령이가 보였겠죠. 저 또한 소령이의 비명을 들으며 살아야 하고. 아니, 넌 내가 평생 괴로워하며 살길 바랬겠지. 그게 네가 죽은 이유야. 전 단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어요. 선생님의 복수를 이뤄주기 위해 대신 이 대본을 남겼죠. 평생 자기 자신을 복수하게 될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. 그만! 그따위 철없는 생각으로 죽었어? 니까짓 게 뭔데 날 구해? 그럼 선생님은 왜 그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? JTBC